요즘은 전문 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건물까지도 보안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건축 분야에서 보안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흐름과 IT 기술을 바탕으로 센서, 지정맥을 활용한 한층 발전된 보안 시스템이 출시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입니다. 건설, 건축 분야에서 보안 시스템이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면서 출입 통제 시스템의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형태에서 디지털로 전환된 출입 통제 시스템은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해 지능화, 고도화되는 추세입니다. 이 제품은 독일 시큐리티 전문 기업의 출입 통제 시스템으로 제한 구역 내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토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별히 저희 카바 그룹의 스피드 게이트가 제공하는 특장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건물의 인테리어에 적합한 저희들이 OEM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물 내에 많은 출입자가 있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 그 이 윙의 그 모터의 문제점을 저희들 독일 연구소에서 검증된 그런 드라이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구성이 튼튼하고 마지막으로 그 출입자,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용자들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특별 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나 R&D 센터, 국가시설에 적합한 완전 차단형 제품도 있습니다. 튜브형으로 디자인된 이 제품은 RFID 카드 리더기, 무게 센서, 생체 인식의 3단계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완벽한 보안을 제공합니다. 일반화된 지문 인식과 달리 손가락 정맥을 인식하는 보안 시스템도 출시되었습니다. 지정맥의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며 근적 외선을 투과시켜 정맥 데이터를 취득하기 때문에 지문보다 높은 인식률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출입 통제 시스템의 진화는 전문 시설은 물론 일상 공간까지 보안 강화가 일반화되고 있는 요즘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의 이목까지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행복을 위한 안전, 이제 건축 건설이 보장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KRB 인테리어 뉴스 김지은입니다.